센터 웨더 시간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도도 덩달아 올라가죠.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고 꿉꿉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장마철 빨래법에 대해서 박사전 기상캐스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빨래하고 나면 딱 이렇게 좀 상쾌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장마철에 빨래하고 나면 냄새도 좀 나고 악취도 느껴지면서 꿉꿉한 기운이 감돌잖아요. 네. 이게 습도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건가요? 네, 우선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예. 봄철에는 월별 평균 습도가 60% 정도라면 18월에는 약 80%까지 오릅니다. 특히 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일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 습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예. 세균이 증식될 확률이 한 1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까지 나게 됩니다. 예, 이게 특이한 냄새가 습도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마철에는 세탁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세탁을 하기 전에 세탁조부터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세탁물을 넣는 세탁조에 과탄산소다를 넣어주시고 세탁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빨래에서 나는 냄새를 우선 줄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탁물을 물에 삶아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높은 온도로 인해서 세균이 좀 없어질 수 있고 냄새 제거는 물론 또 살균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렇게 삶는 게 힘든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온수로 빨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온수로 세탁해야 세제도 잘 녹고요. 깨끗하게 빨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헹굼 단계에서 식초 2, 3큰술을 넣어주시면 살균 효과도 있고요. 또 냄새까지 제거되는 효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세탁을 잘 마친 후에 이제 말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건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좀 꿉꿉한 느낌이 안 들까요? 네, 일단 남아있는 습기를 좀 빠르게 제거를 한다면 냄새가 날 확률도 좀 훨씬 줄어들게 될 텐데요. 예. 이럴 때는 제습기나 선풍기를 이용하셔서 빨래 말리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방향이 문 쪽을 향하게 놔두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고요. 예. 또 습기를 잘 흡수하는 신문지를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조대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끼워두시면 세균이 증식될 좀 확률도 막으실 수가 있겠고요. 냄새도 훨씬 없이 말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옷들은 다림질로 해서 말려주시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뽀송뽀송하게 빨래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박서정 캐스터 덕분에 올 여름 장마철에는 뽀송뽀송한 빨래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날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소나기 소식 참 잦죠. 이 사진은 지난 10일 수요일 시청자분이 여의도에서 촬영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같은 하늘 아래지만 날씨가 이렇게 다른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40mm, 그리고 경북에는 최고 6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과 영남은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절로 시원한 곳만 찾게 되는 날씨입니다. 폭염특보가 곳곳으로 더욱 확대된 가운데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31도에서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32도, 청주도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광주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남부지방은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은 토요일 밤부터인데요. 일요일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탓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리 대비를 단단하게 해두셔야겠습니다. 주말의 중부는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만 들어있겠고요. 다음 주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웨더였습니다.